어제 남편이 급하게 전화 오더니 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울산에 다녀오겠대요. 오늘이면 돌아올 줄 알았더니 3일장 내내 있겠다는데요. 본인 부모도 아니고 큰아버지 장례식장인데 3일 내내 있는 게 맞는 건가요?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고 청소, 빨래, 설거지, 분리수거는 남편 담당인데 남편이 없으니 청소거리는 쌓여있고 냄새도 나요. 또 큰아버지 장례식은 회사에서 따로 특별휴가가 안 나와서 개인연차를 쓰고 다녀오겠다는데 원래 남편 개인연차는 12월에 저희 둘이 여행 갈 때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쓰게 되었고 저희가 서울에 살아서 울산에서 돌아올 때 시간도 꽤나 소비될 테고 저녁 늦게나 도착할 것 같아요. 여러모로 참 답답하네요. 부고장을 받긴 받았지만 큰아버지 장례식 핑계로 울산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오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. 이건 그냥 너무 열받아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에요. 남편이 바람이라고 의심은 안 하기로 했어요. 그런데 큰아버지 3일장을 내내 지키고 서 있는 집이 있나요?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. 큰아버지 장례식이면 그냥 얼굴 비추고 오는 정도면 되지 않나요?